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우리 정부를 남조선 계례도당이라 칭하는 반국가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받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우리 정부의 도움을 받아 일본에 입국하여 행사에 참석하고 정작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단체와 어깨를 나란히 했으니 과연 이런 윤 의원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당장 반국가 단체와 함께한 윤 의원은 물론이거니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그의 남편은 어찌 설명할 겁니까?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보좌관,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서른 의원의 전 보좌관은 또 어찌 설명할 겁니까?